그 다음 이제 여기서 명상 주제를 주는 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됐죠, 그죠? 선우고, 선우는 중국에서 깔야는 밑다고요. 깔야는 밑다를 직역하면 깔야나는 우리 착할 선자로 옮겨집니다. 그러면 밑다는 우리 친구란 뜻입니다. 그죠? 우리 좋은 벗이 말이죠. 그 선우, 선우 도량. 그죠? 한국에서 선우가 불교 지금 유행이죠. 그죠? 바로 이게 초기경에서부터, 초기경도 도처에서 수십 군데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선우로 옮긴 경우도 있지만 선지식으로 옮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선지식으로 봐야 됩니다. 선우로 하니까는 제하고 친한 친구가 아닙니다. 전부 여기서는 선우라는 이름으로 스승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중국에서 선지식이란 말이 여기 딱 어울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명상 주제를 주는 선우를 친근하고, 그래서 여기서 첫째, 그죠? 명상 주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모든 것에 유익한 명상 주제와 특별한 명상 주제. 되죠? 어떤 경우에도 기본으로 받아 지내야 되는 명상 주제로 여기서는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특별한, 자기한테, 자기 기질에 맞는 명상 주제를 들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거를 주는 사람을 여기서는요, 선지식이라 합니다. 됐죠? 결론적으로 뭡니까? 명상 주제는 반드시 선지식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스승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옛날 성철 스님 살아 계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철 스님한테 가서 화두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삼천배이죠. 그 성철 스님의 법칙이죠. 삼천배 쉬운 거 아닙니다. 새가 빠지게 해야 됩니다. 밤새도록, 그죠? 아마 중간에 포기한 사람도 욕하고 돌아간 사람도 많을 거고, 그죠? 그래 합니다. 그래서 새가 빠지게, 그죠? 삼천배 하고 나면 성철 스님 어떻게 간줄 압니까? 미치고 펄쩍 뜁니다. 가면요. 화두 있잖아요. 불시심, 불시불, 불심을 주로 그거 주시거든요. 이만큼, 그죠? 적어갖고, 프린트 했다는 말도 있고, 복사했다는 말까지도 있어요. 쭉 해놓고, 오면 뭡니까? 오자마자 되면 하나씩 나누고, 빨리 그래. 가, 가, 마, 가, 가, 이러고 쪼그만해집니다. 그, 한 사람은, 그죠? 성재선생님한테 법문도 듣고 할 게라고, 그죠? 새가 빠지고 밤새도록, 그죠? 완전히 막, 진짜 열과 성을 다해서 했는데, 그죠? 그래갖고, 이제 기분 나빠갖고, 화두를, 그 화두를 안 듣는 스님들도 꽤 있고, 제가자들도 꽤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뭡니까? 요새 보니까 성재선생님 방법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스승에 대한 신이 없었습니다. 됐죠? 그럼 그 사람은 수행 안 해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뭡니까? 이제 욕하고 그죠? 정말로 실망합니다. 성재선생님 성질도 얼마나 급합니까? 그죠? 막, 씨발, 이러고 막, 쪼가보냅니다. 법문이 어디 있어요? 한마디도 없어요. 이상한 욕만 치셔라 해가지고 쪼가보냅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래가지고 받으면은 그게 선지식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은 그걸 갖고 수행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할로만 하고 확신하면 최앞이라 이겁니다, 그죠? 누구 마음입니까? 오자 마음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국에서 화두는 반드시 스승한테 받아야 됩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명상 주제는 스승한테 안 받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리 버립니다. 되죠? 수행 잘될 때야 스승이 도움이 뭔 필요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죠? 근데 뭡니까? 명상 주제는 이제 화두를, 그죠? 야. 책을 읽어보니까 무짜도 좋다카더라. 어째서 무라 했는 거 하나 딱 했습니다. 한 3일 해보니까 잘 되지요. 이야, 이러면 도통하게 되는데 뭡니까? 예, 한 3, 4일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기가 막히게 안 됩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가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백발백중 박압입니다. 그, 이제 보면 되죠. 아, 말은 똥막대기. 이야, 의심 잘 되죠. 예? 이야, 나 말은 똥막대기. 화두가 나빠서 수행 안 된다고 무자도 딱 내비고 말은 똥막대기 합니다. 간식으로 말은 똥 어째서 말은 똥막대기 3일 잘 됩니다. 그다음 또 어떻게 됩니까? 또 한번 바꿔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안 됩니다. 4, 5일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화두가 이상한데 세상에 말은 똥막대기 무슨 화두냐 이런 게 됐는 그때 본게 뭔가 정전백수자 와 뜰앞의 잣나무라 와 어째서 뜰앞의 잣나무로 했는고 한 3일 해봅니다. 또잘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 뒤에 가면 그러면 이제 바꾸는 거는 이제 자유자재로 했죠. 또 바꿔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생 수행은 땡입니다. 됐죠? 그런데 그죠? 스승은 자기가 제일 신하는, 신뢰하는 스승한테 딱 받았으면 뭡니까? 수행 안될 때, 딱 바꾸고 싶을 때 뭡니까? 스승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안 바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고비 넘겨야죠. 그죠? 그래서 밀어붙여보고, 그래 하면 그게 되겠죠. 만일 그래도 1, 2년, 3년에도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스승한테 가서 말씀을 드려갖고, 그죠? 그 스승은 지시로 뭐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자부에서도 수행은 반드시 스승한테서 명상 주제를 받아야 됩니다. 됐죠? 여기 뒤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에 유익한 명상 주제는 세 가지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애,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 세 번째는 부정에 대한 인식. 맞죠? 우리 수행하는 사람이 자애심 안 기르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남방불교를 왜 소생합니까? 남방불교를 지원자밖에 모른다고. 지원자 해탈 열반을 구현하기 때문에 소생이라고.
세상에 지 혼자 해탈열반하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뻥입니다. 그건 우리가 지인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수준이 정말로 의심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소중하고 자기가 귀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남도 남 것도 소중합니까 안 소중합니까? 당연히 소중하고 남도 당연히 귀합니다. 그게 우리는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됐죠? 우리는 뭐 남을 한 깨만 대성이고 너는 니 밖에 모르는 게 소성이고 그런 불교 세상에 없습니다. 저는 그쪽 가서 그 살아봤고요. 두 개 비교해보면요. 스님들 이제 제가 볼 때는 놔두고 스님들끼리 딱 비교해보면요. 남방 스님들이 훨씬 대성적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내가 그 전부터 몇 번 말씀드리죠. 한국 스님들 가운데 그죠? 병원에 가서 피고름 오는 환자들 그죠? 다 받아내는 똥 오줌 받아내는 서비스 그죠? 서비스 사람 말고 봉사하는 사람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한국 스님들 중에 그런 스님 있다 갑디가 없다 갑디가 못 봤죠? 저는 남방에서 제가 사는 절에 한 70명 스님들이 살았는데요. 10명씩 해서 일주일씩 있잖아요. 나라고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에 8시간 정도를 그거 가서 시골입니다. 그러니까 막 환자들 보면 피고름 온갖 게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똥오줌부터 해서 그거 다 받아내고요. 정말로 열과 성을 다해서 그죠? 봉사하는 스님들을 제가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합니다. 한국에 그런 스님 봤어요? 대성인데 왜 그래 안 해요? 지금 소성인데 왜 그래 합니까? 뭐 소성이니까 그래. 우린 최상승이니까 웃기고 앉았네.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러고요. 뭐 미얀마나 태국 저런 데 일화들 보면요. 옛날 스님들 있잖아요. 정말로 그 사회를 위해서 정말로 모든 걸 다 바치고 세운 스님들이 수두룩백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불교 국가가 되었을 거 아닙니까? 한국에서 스님들이 지난해나 이건 저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제 뭐 대성대성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사유를 위해서 그죠? 헌신해서 하는 것이 보였다면은 불교 이렇게 되겠어요? 예, 그래놨고 그죠? 저는 뭡니까? 한국에 오면 저 자랑하고요. 저는 저 가서요. 그쪽 가서 입고 안 살았습니다. 1년 1개월 동안 요거 입고 살았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나도 한국에서 똑같이 비교해 받았다 이겁니다. 한국 불교를 이래 한다고 이랬어요. 거짓말같이 들리죠? 거짓말하면 내가 말로 거짓말하면 그랬죠? 그 요만 욕대로 먹고 저가도 욕대로 먹고 팔자가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죠? 껍데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하는 소리를 그러면 그건 정말로 한국 불교 수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기는 남을 먹고 지 혼자 해탈 열반 싫어하는 게 소성이고 웃기지 마십시오. 그런 불교 없습니다. 그 어디 가봐도 없습니다. 됐죠? 그렇잖아요. 내가 높으면 남도 높다. 이렇게 해야 같이 그게 됩니다. 우제금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 첫째로 뭡니까? 비구성과 청인도로 뭐합니까? 공통적으로 누구든지 수행한 사람은 반드시 처음에 자애의 염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자기가 사는 절, 자기가 사는 도반들, 자기가 사는 지역, 그 사회에 대한 자애의 마음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항상 그죠? 행복하게 되기를 발언하는 그런 걸 해야 됩니다. 됐죠? 우리는 하고 너는 안 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기본입니다. 됐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쭉 그 58번 됐고요. 두 번째는 292쪽 그죠?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에 보면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 됐죠?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그죠? 좀 그죠? 뭐 타락하는 것에서 상당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을 인해 나도 필경에는 죽고 말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사택의 구함을 버리고 분발심이 점점 더 커서 집착 없이 산다. 그렇죠? 죽을 거라 생각하면 아동바동 그죠? 특히 스님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아까 그 선생님 봤죠? 1박 2일인데, 그죠? 세 개나 모았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죽을 거라 생각하면, 내가 떠나고, 언젠간 떠나고 말 거라 생각하면, 그죠? 그런 마음 줄어들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뭐, 나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저한테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집도 절도 없습니다. 큰 자랑입니다. 그, 자꾸 암시 드리는 거 아닙니다. 또 요새 또 이상하게, 개요를 이상하게 하나, 그죠? 와, 저 선생님 자꾸 집도 절도 없다는 거예요. 집도 절도 만들어 달라는 말인가? 그런 거 아닙니다. 암시 드리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부정에 대한 인식, 그죠? 우리 부정관입니다. 열 가지 부정상, 여기 도표 나눠드린 게 있죠, 그죠? 여기 40가지 명상주제를 쭉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죠? 그거 보면 두 번째 열 가지 부정에 대해서 있죠? 부었음, 검푸름, 골멈, 끊어짐, 갉아먹음, 흩어짐, 난도질, 피가 흐름, 벌레가 벌그림, 해골이 됨, 엄마요. 이것 중에 하나만이라도 가지고 항상 생각하면, 내 몸도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죠? 몸에 대한 집착이 많이 없어지겠죠? 그죠? 직접 해골 이런 거 안 봐도, 그죠? 자기 몸이 이렇게 되고 말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죠? 어떻게 됩니까? 천상의 대상들조차도 그의 마음을 탐욕으로 유혹하지 못한다. 됐죠? 유형에 또, 이건 또 명예훼손죄로 걸릴 수가 있습니다. 유형에 가지고 양귀비 있잖아요. 양귀비를 탁 보는데죠. 양귀비 몸에서, 그죠? 벌레가 벌벌벌 그런 걸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오, 양귀비 일 안 하겠죠? 그죠?
근데 이건 좀 하면 됩니다. 제가 감히 말씀을 안 드립니다. 말씀 드리면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싶어서 있잖아요. 나이가 좀 들면 있잖아요. 부정관 하니까 좀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전 특히 태국 가서는 혼자서, 그죠? 하루 21시간 방에 앉아있다가 밖에 이렇게 한 시간 반 정도 열심히 포행하거든요. 그때 문제가 막 열심히 번역하니까 남들 집중도 좀 되고 그래요. 그걸 밖에 나가고, 그죠? 아, 여기까지 하겠어요. 그 서양 여자들 있잖아, 그죠? 뭐, 옷 파진 거 입고 가는데, 그죠? 아, 이야기입니다. 예, 키워드는 돼지, 돼지. 예,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아유, 좀 이상합니다.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래서, 그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60번에서 뭡니까? 자, 40가지 명상 주제 가운데 자기의 기질에 맞는 것을 특별한 명상 주제로 본다. 여기 정의입니다. 어떤 것이 특별한 명상 주제입니까? 자기의 기질에 맞는 것.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기질이냐? 이래 되겠죠? 그죠? 그런 게 여기서 뭡니까? 우리 명상 주제를 40가지로 나눠놨다는 것은 기질이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기질에 따라서 선택해서 하면 된다. 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질이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기질이 좀 이따 설명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상 주제를 주는 자, 즉 선지식의 조건을 61쪽에, 61번에 들고 있습니다. 됐죠? 293쪽에, 그죠? 이건 안구따르니까에 나오는 경입니다. 그래서 귀하고 존귀하고 훌륭하고 설법에 능통하며 비난하는 말을 경청하며 심오한 예설을 하고 부당한 행위를 부추기지 않는 분이 바로 선지식, 선우다. 됐죠? 요거를, 요 밑에, 그죠? 우리 그 주에 있죠? 171번, 그죠? 주에 이거 빠라마타 만주샤거든 청정도론 복주서입니다. 요 설명이 아주 좋습니다. 자, 선지식이 될 조건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여기서는 여덟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요걸 한번 꼭 한번 음미를 보십시오. 자, 믿음, 개, 견문, 버림 찾으시죠? 171쪽입니다. 그 171번 주입니다. 정진, 마음 챙김, 삼매, 통찰지를 갖춘 사람이라 했습니다. 자, 선지식은 당연히 믿음을 구족했습니다. 부처님에 대한 그죠? 깨달음과 업의 결과를 믿는다. 됐죠? 그 두 번째, 개를 구족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죠? 선지식은. 그죠? 개를 구족했기 때문에 중생들이 기억이고 공경합니다. 그 다음에, 견문을 구족했기 때문에 사성제 12연기 등과 같은 심오한 해설을 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 네 번째, 버림을 구족했기 때문에 소욕지족합니다. 그 다음에 선지식은, 그죠? 정진을 구족했기 때문에 자기와 남에게 이로운 도닦음에 부지런히 정진한다 했습니다. 여섯 번째, 마음 챙김을 구족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당연히 삼매를 구족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로 선지식은 통찰지를 구족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됐죠? 이 여덟 가지를 선지식이 갖춘, 그죠? 덕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선지식이 될 수 있느냐? 여기서는 차례대로 부처님부터, 그죠? 쭉, 이제, 뭐, 이쪽은 말하면 등급별로, 이제, 분류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4쪽입니다. 1번. 당연히 뭡니까? 정등각자가 모든 면을 구족한 선우다. 제일 위에 나오죠? 그렇죠? 부처님이 우리 최고의 선지식이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분이 계실 때는 세존으로부터 직접 받은 명성주제가 가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처님도 왜 아라한들이 많이 나왔겠어요? 부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부처님 주신 명상 주제 딱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뭐가, 전부 뭐, 일주일 보름 만에 다 알아낸 대표잖아요? 듣고 바로 알아낸 대는 사람들도 수두룩 빽빽하고, 그죠? 그렇죠? 그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에 대한, 나도 아마 부처님 계실 때 태어났으면 바로 알아낸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왜 뭐, 부처님 세상에 못 태어났는지, 그죠? 한탄스럽습니다. 왜 그렇게 해서요? 엉뚱한 짓을 입을 자꾸 놀리고 댕기게 지금, 부처님. 그래서 그럼, 그래도 이제 좋게 생각하면 뭡니까? 이 부처님 돌아가신 2600년 뒤에, 아, 대한민국에 태어나서도 초기 경을 볼 수 있는 그 공덕매도 굉장하고, 그죠? 그걸 또 한글로 옮기고 있잖아, 그죠? 그럼 그런 거 생각하면, 그런 거 생각하면, 그죠? 기분 좋으면 더 열심히 수행해야 되는데, 막 들뜨가고 있잖아요. 막 이거 파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억수로 감사하고 행복해 하는 거는 드러나죠? 아, 너무 신이 나서, 그죠? 이게 문제입니다. 좀 주체를 해야 되는데,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자, 세존이 열반하실 때는 80명의 큰 제자 가운데, 80명의 큰 제자는 이거 안구따라 니까야에 나옵니다. 부처님 직계 제자들 80분의, 그죠? 을 들고 있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하나의 모음의 14번째입니다. 이 가운데 1번부터 80번에서 80명의 우리 그 옛날 부처님 직계 제자들 있잖아요. 큰, 그죠? 그 사부 대중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비구가 47분이 거론되고 있고요. 비구니 스님 13명, 그럼 청신사 10명, 청신제 10명에서 80분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 안구 따르니까 집에 갖고 계신 분들은, 그죠? 안구 따르니까 읽어보시면 그 밑에, 그죠?
그 주석서에 나오는 설명을 우리 그 대림스님하고 저도 많이 그걸 찾아가 그랬어요. 그래서 80분에 대한 행량 있잖아요. 기본되는 어떻게 해서 깨달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쭉 적어놨으면 그 한번 읽어보시면 아, 신심이 많이 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부처님 안 계신 시대는 부처님 다음의 권위는 뭡니까? 이 80분의 부처님 직계 제자들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분들한테 명상 주제를 받아도 어떻게 됩니까? 훨씬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겠죠. 명상 주제를 스승을 왜 했습니까? 믿음이 어떤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죠? 믿음이 있어야 어떤 경계가 나타날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 선지식은 우리가 믿음의 그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64쪽에 보면 만약 번뇌에 대한자,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번뇌에 대한자겠죠. 그죠? 됐죠. 그죠? 그 보면 1, 2, 3번이 누굽니까? 63쪽 바로 위에, 63번 바로 위에입니다.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번뇌를 멸함을 얻은 번뇌 단분으로부터 받아야 된다. 됐죠? 번뇌 단자가 누굽니까? 아라한입니다. 됐죠? 그 밑에 아라한 적어놓으면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64쪽입니다. 64번입니다. 자, 번뇌 단자를 못 만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만나지 못하면 불한자. 됐죠? 불한자는 4번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일례자, 예류자. 자, 예류자도 못 만나면은 선에 든 범부. 됐죠? 초선, 2선, 3선, 4선을 체득한 범부. 우리 삼매 든다고 해서 다 깨달은 사람 아닙니다. 됐죠? 그죠? 그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통찰지를 통해서 뭡니까? 해체해서 보기, 무상고, 무아, 여모, 유혹, 해탈, 구응해탈지, 이렇게 해서, 그죠? 깨달음을 얻어야 그 사람이 승자입니다. 됐죠? 그래서, 만일, 이제, 예루자도 못 만나면은 선에 든 범부. 선에 든 범부도 못 만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3장에 통달한 자, 그 다음에 2장에 통달한 자, 1장에 통달한 자, 그죠? 됐죠? 그 다음에 만약 일장에 통달한 자도 얻지 못하면 주석서와 함께 하나의 경에 능통하고 부끄러울 줄 아는 자. 됐죠? 그렇지만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뭡니까?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된다. 됐죠?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부끄러워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됐죠? 예? 우리 양심 수치심이 없으면 스승이 될 그게 없습니다. 지잘난 척 하면 어떻게 됩니까? 스승으로서 자질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잘난 척 합니까? 안 합니까? 예? 됐죠, 그죠? 자, 부끄러워할 줄 아는 자로부터 받아야 된다. 자, 이와 같이 계보를 읽고 혈통을 보호하면서 전통을 보호하는 스승은, 자, 이게 핵심입니다. 스승들의 견해를 피력하지, 자기의 견해를 피력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됐죠? 우리 한국불은 지소리 해야 된다, 이라죠? 여기서 뭐랍니까? 지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못 깨달은 사람 특히 뭡니까? 못 깨달은 범부는 지소리 하면 안 됩니다. 됐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못 깨달은 사람 지소라는 건 다 그건 뭡니까? 삿된 소리입니다. 그게 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못 깨달은 사람일수록 깨달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의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과 그 다음 뭡니까? 옛날 큰 선생님들의 주석서 있잖아요. 그래서 경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아시겠지만 우리 초기 불전 연구원에서 뭡니까? 반드시 옛날 그죠? 전통을 존중해서 번역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을 먼저 번역한 게 아니고 아비다마트 상가를 제일 먼저 번역했고요. 그 다음에 청릉노론을 번역해냈습니다. 왜? 이 두 개를 중거로 해서 경전을 번역하려고 그랬습니다. 됐죠? 왜? 나는 못 깨달은 사람입니다. 분명히 밝힙니다. 저는 못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는 꼬라지를 보십시오. 깨달았겠습니까? 대림스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못 깨달았어요. 에이, 옆에서 보면 못 깨달았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뭘 의지해서 번역, 이거는 그저 저는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엄청난 고뇌를 했습니다. 저는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인도에서 10년 공부할 때는 주석서를 의지해서 번역하면 안 된다고 고래고래 큰 소리 치고 감진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좀 뭐, 그것도 뭐 쉬운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내가 못 깨달은 사람인데 주석서를 의지하지 않고 옛날 큰 선생님들의 견해를 의지하지 않고 경을 번역해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위험한 발상이었어요. 근데 다행이죠. 미얀마 가서, 그죠? 확 바뀌었습니다. 됐죠? 극단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하다 뒤에는 뭡니까? 완전히 이제 그게 돼버렸어요. 예, 속으로 참여도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미얀마 가서 딱, 그죠? 저는 정말로, 그죠? 고마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청정 노론하고 아비다마트 상가를 보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 의지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 밑에 주다라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그죠? 전부 주석서하고 청정도론 아비다마트 상가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아, 뭐야, 자꾸. 큰일 났네. 이제, 아이고, 큰일 났네, 그죠? 그래서 핵심은 뭡니까? 스승들의 견해를 피력하지, 자기의 견해를 피력하지 않는다. 그죠? 우리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적의 장로들은 부끄러워할 줄 아는 자는 보호할 것이다. 됐죠? 그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됐죠? 못 깨달은 사람은. 그렇죠? 양심, 수치심 가져야 됩니다. 그죠? 자기를 항상 부끄러워할 줄 알아.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통적인 견해를 존중해야 됩니다. 맞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죠? 자, 그래서 앞서 설한 번뇌 단 자들은 등은 오직 자신이 정당한 도를 설할 것이다. 많이 배운 자들은 이런저런 스승을 칭견하여 박한 질문이 깨달으며 오비경쟁. 됐지, 그죠? 못 깨달고 많이 배운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옛날 전통을 의지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6번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스승을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논하고 있습니다. 스승을 찾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결론은 뭡니까? 스승을 찾아갈 때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됐죠? 정성을 다해야 되고 엄격한 생활을 하면서 가야 됩니다. 맞죠? 스승을 찾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주머니 손 넣고, 그죠? 왔다, 그죠? 아, 다 저러면, 처박기 있다가, 그죠? 밖에 나와서 산책 경기도 좋다만. 이러면서 스승 찾아가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그죠? 정성을 다해서. 그죠? 그 다음 뭡니까? 여기서는 극도로 엄격한 생활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됐죠? 295쪽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됐죠? 극도로 엄격한 생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 다른 말로 뭐, 정성을 다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 스승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그런 이야기들이, 그죠? 그 68, 69, 70, 71, 72, 73 쭉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이거는 그죠? 어려운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뭡니까? 정성을 다해서 가야 됩니다. 그죠? 열과 성을 스승한테 명상 유제를 받으러 가는데 그죠? 그렇게 성전선이 무조건 삼천배해라 그죠? 한국 사람들은 그 행사 보면 경치좋으니까 띠르띠르 놀러 온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 삼천배해라는 겁니다. 정성을 보이라 이거 알겠어요? 그래요. 지금 화두를 받든가 말든가 수행을 하든가 말든가 하지 그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